3천만큼 사랑하는 사후사단 가족 여러분들,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자, 여러분들, 이글거리는 저 사후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불꽃남자 사후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호기는 김장 담글 때 배추 숫자나 세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두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great question. This is beautiful question. 여러분들께 오는 질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중 질문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시연과 서짓은 결혼하나요? 아니면 결별하나요?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서지승 측이 이시연의 나 혼자 산다 하차와 관련해 나온 결혼설의 사실 부분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서지승 소속사 블루 드래곤 엔터테인먼트 측은 9일 서지승과 이시연의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시연은 SNS에 지난 5년여간 함께했던 나 혼자 산다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한다면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하차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시연은 연기자로서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하차 이유를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사람만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시연이 연인 서지승과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연 측은 서지승과 결혼 준비서를 부인하며 이시연이 밝힌 대로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나 혼자 산다에서 하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연과 서지승은 지난 2018년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열애를 이어온 배우 커플입니다. 서지승은 KBS 이텔레비전 드라마 반올림2로 데뷔해 안방 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서지승의 둘째 아들이 전직 프로게이머 서지수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이시연과 서지승 결혼하나요? 아니면 결별하나요?의 팩트체크는 바로 진실은 바로 두 사람만이 안다 입니다. 자, 다음에도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